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갔습니다. 요셉이 왔다는 소식에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두 아들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간 자체가 야곱에게 큰 위로와 행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위로를 얻는가, 행복해하는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가?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장 위로가 필요한 가족들과 교회 성도, 또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행복을 주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EM들과 주변 이웃을 전도하러 나갔을 때 필리스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80세 넘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얘기 나누시다가 집 안으로 초대하시면서 거의 1시간 동안 그의 삶과 그의 가족, 그의 증손주들까지 사진 보여주시고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달 전에 그 집에 또 다시 방문했을 때 또 집에 초대하시고 하셨던 얘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날수록 외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빨리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또 위로와 행복을 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루스는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귀한 간증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간증들을 준비하고 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김윤진 간사님께서 본인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나눠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치유해주셨고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살리셨습니다. 그 귀한 만남과 간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뭐가 좋은지 뭐가 맛있는지 검증되지 않으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좋은 댓글을 쓰고 추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추천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믿고 구입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에 뉴욕 산데이 전도주일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난 아름다운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였고 장자가 보통 더 큰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또 선한 뜻을 위하여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I am about to die. But 하지만 그렇지만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본인 삶에서 이 사실을 경험해 왔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워야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들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채워야 하는 것은 남을 위로하는 마음, 남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이번 주일 뉴욕 선데이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윗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장로님, 또 영적 리더들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EM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교육위원회와 장학위원회, 다음 세대 위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케냐 제이콥 김창경 선교사님,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선교사님, 남아공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남아공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세네가 조항수 조시령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